초등학교 4학년 때 게이트를 탔대요. 네. 게이트 레이싱이죠, 레이싱. 알파인, 우리 지난 시간 연습했죠? 알파인 스키에 레이싱. 네. 알파인 스키에 우리는 인터스키를 지금, 네,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강습하기 싫어서 혼자 탑니다. 그쵸. 어른들 하는 종아리 활강 보고 따라하는 거 찍어 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요게. 지금 나이대가 강습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도자에 따른 영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지도를 만약에 받았었다면 그 지도자의 영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영향이 있죠. 뭐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슨을 받기에 너 여유치 않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력이 갑자기 늘었을 때도 그래요. 되게 향상되었을 경우 또 그래요. 왜냐면 이제 스키가 어느 정도 그게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재밌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타는 게좀 편하고 하게 되는 거죠. 목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해주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시고 재밌게 타시면 좋거든요.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타인데. 요거 볼게요. 그 뒤에서 따라가신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 영상도 뒤에서 따라간 걸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뒷모습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여기가 C5 같아요. 벨리 릴리파크. 잘 타죠?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도. 눈 설지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스피드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음향을 틀었습니다. 네, 음향은 잠깐 끄고.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 전에 영상부터. 네, 지금 영상은 이제 제가 끊어서 하나씩 구간별로 좀 볼게요. 지금도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경우죠? 어깨선? 지금 어깨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깨선이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골반도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발목도 이렇게. 네, 이렇게 어깨선이 좀 맞아야 크로스오버가 잘 됩니다. 그래야지 도입할 때 스키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쵸? 요 어깨 모습이 아까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쵸? 후반부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삼각다리가 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왜 나는 삼각다리가 자꾸 나지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체 정렬이 지금은 이제 깨져 있잖아요. 포지션이. 그래서 포지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삼각다리가 이렇게 났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깨도 지금 더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경사도예요. 경사도. 경사도고 경사도가 이제 경사도를 또 그렇게 표시하면 또 헷갈려 하시니까 위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이 경사도에 맞춰서 그렇죠? 어깨선이 맞아지셔야 돼요. 우선은 어깨선,
좀 맞추자. 경사도에. 그다음에 삼각다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왜냐면 체중이 이 안쪽 발에 있기 때문에 삼각다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발에 정확하게 실려 있으면 체중이 이렇게 실려 있었겠죠? 지금 보이세요? 제가 뭘 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더잘 보일 때가 있어서. 여기도 지금 이제 안쪽 손의 위치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레이싱을 탔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습관인데, 신체적으로는 되게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스퀘어는, 아이고, 여기 세로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틀에서만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 틀에서. 근데 팔이 여기까지 넓어지면, 만약에 손이 이렇게 여기 있고, 손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 그렇죠? 팔이 이렇게 팔이 펴져서 넓게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면적은 여기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크게 놓을 수가 있어요. 더 크게. 그러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신체가 여기랑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전달해야 되는 이 힘이 더 크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더 큰데 위에서 아래 주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힘도 더 체중을 더잘 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되게 중요해요, 인터스키는. 뭐 프리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지만 레이싱도. 스탠스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가 중반부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후반부죠? 지금 여기가 후반부, 여기가 중반부. 그렇죠? 후반부면은 후반부에서 경사 어깨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도 여기 어깨가 더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지금 어깨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어깨 최대한 내려가고, 그 자연스럽게 아래는 알아서 맞춰줘요. 그래서 어깨선만 맞추면 이 밑에는 알아서 맞춰줘요. 세 개는. 어깨만 좀 맞춰주자라는 거. 그렇죠. 지금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중이 제대로 실리겠죠. 여기서 지금 후반부 끝났어요. 그 후반부를 지금 끝났는데, 후반부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전반부라고 했을 때, 써드릴게요. 전반부. 가정할게요. 여기는 후반부.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구간이. 뉴트럴 구간이에요, 뉴트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뉴트럴 구간이라고 해요. 뉴트럴 구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요 가운데 스키 베이스가 닿는 면 있죠? 여기를 뭐라 그러면 뉴트럴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 점이기 때문에 뉴트럴 포인트. 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눠서 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뉴트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부터 뭘 하셔야 돼요? 지지점은 BOS. 네, 지지점은 고정하고 중심점을 COM 크로스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크로스 오버. 그러니까 지금 크로스 오버를 보통 레이싱 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크로스 오버가 좀 약해요. 약하고 거의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 오버 형태를 조금 더 가져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 전반부, 뉴트럴 구간, 뉴트럴 포인트. 그 다음에 후반부 이런 거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좀 심각하죠, 약간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 쓰고 있어가지고 헷갈려서 그래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갔어야 돼, 이미. 예,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늦다. 지금 이제 계속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순식간에 한 박자에 확 넘어가는 거니까 엣지에서 엣지로 넘어가는 형태인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엣지, 베이스, 엣지로 넘어가는 베이스를 항상 거쳐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엣지에서 엣지로 넘어가면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 네, 뒤꿈치가 모인다. 모이면 어떻게 된다? 스키타비. V자 형태가 난다. 이해가시죠? 네, 요거 되게 잘 아셔야 돼요. 근데 V자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턴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점 요소. 네, 그래서 V자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V자 굉장히 많이 봅니다. V자가 난다는 거는 스키를 똑바로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스키를 빨리 뒤집었기 때문에 이 안쪽 다리가 이 궤도가 안 맞는 거예요. 두 다리가. 그래서 스키가 같이 가서 같이 떨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한쪽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서 V자가 되는 그 궤도가 틀려요. 그거는 일단 시작 자체의 턴이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트레이닝 하던 건데 이거 이제 많이 앞으로 약간 던진 듯한 약간 버티컬 무브먼트 트레이닝 할때 시절이라 네,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뒷모습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죠. 자, 볼게요. 그렇죠, 잘 쓰셨어요. 다음 여기서부터 끊어가 볼게요. 전반부 세팅. 전반부 세팅 좋아요.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지금 약간 안쪽에 기대져 있고 지금 바로 넘어가죠? 이제 종합판강 하시려는 것 같아요. 조금 앞부분을 볼게요. 넘어갈 때. 지금 넘어갈 때 보면은 틀리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앵글레이션이 좀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 위로 일어나는 모습.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면 여기가 휘어져 있죠? 그렇다는 건이 반대쪽이 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떨어뜨려주는. 그 스키가 나란하게 도입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 하체를 거의 쓰지 않고, 뭐 무릎 앵글 이런 거잘안 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란하게 스키가 그쵸? 전후차가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전후차 안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후차가 나야지 안전합니다. 그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런 모습이 있고, 스키판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도 힙이 지금 많이 지금 접혀 있어요. 그쵸? 특히 왼쪽이 아직 덜 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요 팔이 올라가지 말고 다리가 밑으로 차져야 돼요. 네, 그러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땅 차져야 돼요, 발이. 오히려 꾹 이렇게 차지듯이. 두개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요런 뒷모습이 몇 개가 없어서 지금처럼 스키판에 올바르게 이렇게 딱 서서 스키 탑이 컨트롤해서 탑 컨트롤 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모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비 슈터는 요 조금만 볼게요. 카비 슈터 탈때 거의 이제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무릎 발목 위주로만 쓰시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스키가 조금 더 여기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에게 딱 하나 있네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턴을 기다리고, 그렇죠? 턴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릎, 발목보다는, 무릎과 발목보다는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다림과 절제의 미학. 저희 이제 스키 탈때 철칙이기도 한데요. 기다림은 뭘 의미하냐면, 턴이 떨어질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리자. 그 다음에 절제는 포지셔닝. 포지션하고 포지션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제자리에서 멈춘 상태에서 잡는 자들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주할 때 포지션을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그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래서 절제는 포지셔닝을 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분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교육을 좀 드렸고, 알려드린 대로 그런 솔루션의 포인트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